야미 일상 노트는 오늘 군포 역전시장을 찾았습니다. 군포 역전시장은 단어에서 말하듯이 역전을 빠져나오면 바로 시장과 연결이 됩니다. 먹거리촌이라는 간판도 보이고요. 지금은 그 역전 앞에 그 광장의 모습으로 충혈탑인가요? 네, 이런 것도 있고. 네, 여기가 군포 역전시장 바로 입구고요. 들어가는 입구에 이와 같이 그 벽화가 있고 항아리가 둥둥 떠 있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만들어 놨고요.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는 바로 포토존이 되겠습니다. 예, 전철역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이 포토존에서 한 장의 그 추억을 만드는 것도 멋진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뭐 알차게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저기 그래도 그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습니다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군포하면 철쭉축제가 생각나는데요. 금년도는 이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철쭉이 그 한창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. 네, 직접 만드시나 봐요, 이게? 아, 네. 직접 섞고. 올 때부터 이제 콩국 해. 콩국? 아. 여름 돼가니까. 겨울에 이제 식혀오고. 아, 예. 직접 만드니까. 이거밖에 없대. 아니, 있는데 깔아놔야 되겠다. 이것만 있어도. 여기 안 있었지. 여기 안 있었지, 여기. 포장만 있어. 포차하고.